또 황금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디와 둘째 메디를 나누면 또 황금 분할이 되고 이 메디와 이 메디를 나누면 또 황금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팔목과 전체 길이에서 이거와 이거가 또 황금 분할이 되고 다 황금 분할이 되죠. 그래서 자연의 수는 1, 2, 3, 4가 아니고 1, 1, 2, 3, 5, 8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나뭇가지를 보셨지만 산에 나는 나무도 그 가지를 보면은 땅에 나무가 자라죠. 그죠? 나무가 자라죠.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다시 가지가 둘로 나눠지고 다시 또 나눠지고 뭐 이런 수열로 올라갈수록 나무가지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나무들을 보면은 비례를 보면은 1, 1, 그 다음에 2, 3, 5, 8, 13 나무의 가지 수열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와나치라는 사람은 자연의 수는 바로 이것이 자연의 수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호박의 넝굴이에요. 호박은 이렇게 뭔가를 잡아야 다음 메디가 자라거든요. 그 호박의 손입니다. 호박의 순도 저거와 똑같은 원리로 소용돌이 속에서 황금 분할이 되어 나갑니다. 이 사진은 1800년대 말에 독일의 그 브라스펠트란 교육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뭐 그 당시에는 카메라 기술이 없었을 텐데도 그분의 기록을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자연 현상을 찍어서 이 사진들을 학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환등기를 고안합니다. 그 카메라 기술이 정말 오늘날 같지 않았을 텐데 대단한 사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은 이 블로스펠트의 작품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작품들이 서양의 모든 장식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이거는 제가 뒷산에서 찍은 그냥 평범한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서 그 말로 비틀어진 거예요. 말로 비틀어졌지만은 그 곡선들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혼자 있어도 즐겁죠. 자연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기하학적인 것이 있지만 이거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 치기입니다. 치기 그냥 자라면서 이렇게 서로 뒤들이 이렇게 엉켜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음악도 아름답지만 음악이 우리 감성을 이렇게 자극을 하지만은 이런 자연에서 오는 3차원적인 곡선도 우리 감정을 흔들죠. 이 아름다운 거죠. 죽은 나무, 몇 해 전에 죽은 나무지만은 그 나무순이 만들어 놓은 곡선입니다. 마치 용수철을 상기시키지만은 실제 용수철은 이거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린 나무의 차례, 나선형의 차례로부터 그 이태리 사람들이 생각을 얻어내서 용수철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건 콩깍지, 산에 있는 새콩이라 그러나요? 야생 새콩인데 이 만든 그런 아주 리드미컬한 그런 줄기와 그다음에 콩은 뭔가를 말르면 탁 던져버리잖아요. 우리 가수 중에 어느 분이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마당에 심던 봉숭아 물들이던 그 씨는 씨를 던져버리잖아요. 말르면 탁 터져버려요. 그 탄력으로. 던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말리죠. 그 비틀림의 힘으로 콩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낸 곡선의 유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것도 나는 뭔지 모릅니다만은 어느 마른 넝굴이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그냥 죽은 그런 발가벗은 모습이죠. 죽었지만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시면, 숲속에는 살라고 하는 생존의 몸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도 다른 나무 뭔가를 잡으려고 잡았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 나무는 이미 죽어서 다 없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하나가 참 재밌어요. 어디 하나 어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몸을 이렇게 해서 한번 날라본 다음은, 하늘을 이렇게 날라본 다음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그렇게 곡선이 있는가 하면은 면이 있습니다. 형태라는 거는 점과 뭐 선과 면이 이룬다고 하지만은 그 면입니다. 이거는 그 장미 꽃잎을 하나 따 가지고 그 꽃잎이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레이저로다가 그 메저링이라고 하죠.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대를 한 건데, 그 꽃잎에 이 곡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이 꽃잎을 가지고 의자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의자를. 그랬을 때 앉으니까 내가 꽃잎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어요. 요만한 꽃잎이지만 이걸 이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얇은 꽃잎이 어떻게 형태를 지속시키느냐, 어떻게 지속시키느냐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께는 0.23mm 정도 될 거예요. 꽃잎의 두께는. 그것이 꺾여지질 않잖아요. 그거는 이 커브가 갖는, 이 공면이 갖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시냇물이 흘러요. 꽃잎에 보면은 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아까 제가 나무가지 그렸듯이 그런 나무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꽃잎을 다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꽃잎을 한번 선으로 묘사를 해봤어요. 이 그물 형태로다가 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면이 서로 어디도 부딪히지 않고 잘 흐르는 거죠. 이렇게 잘 흐르는 거죠. 이 잘 흐른다는 것은 면이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리가 없이 잘 흐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강물이 흐르는 것은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지, 강물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각을 줘서 꺾어지는 법 없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더라도 이렇게 바람이 불지 바람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걸 할 때도 그 흐름을 봅니다.